자, 이번 시간에는 2009년 이외에 기사 시험에 나왔던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H은행은 지점별 등록한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었다 해서 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1번에 관련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즉 테이블로 나타낸다는 얘기죠. 모델로 구축함에 있어서 물리적 데이터 모델의 현실적인 요것의 제약이나 물리적 시스템의 성능의 한계 등 여러 요소들을 감안하고,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서는 통합적인 측면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론에 입각한 완벽 모델을 추구하는 등 상호 목적이 다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과 약간 다를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우리가 논리적 설계를 통해서 그다음 물리적 설계 단계로 넘어가는데, 논리적 설계에서 했던 거랑 물리적 설계에서 했던 거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뭐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러잖아요. 논리적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물리적 그러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데, 꼭 우리가 모든 일이 생각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 설계와 물리적 설계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이를 응용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으로, 사용자나, 자, 이것은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디스크에 수많은 자료가 저장이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다 이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직접 이용하기는 어렵고, 이 중간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사용자가 요구를 하고, 그러면 얘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보여주고 하면서 중개 역할을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DBMS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알겠어요? DBMS. 그리고 여기도 뒷받침해 줄수 있는 게 뭐예요? 그의 기능은, 그러니까 1번, 요거의 기능은 뭐예요?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이 필수 기능이잖아요, 이게. 알겠죠? 자, 그래서 1번에 들어갈 내용은 뭐예요? DBMS입니다, DBMS. DBMS.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다음은 귀하가 H은행의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을 도식화해서 나타낸 건데, 여기 보니까 뭐 은행 코드도 있고, 은행 정보도 있고, 요일제 신청 등록 정보, 그다음에 사용자 정보, 이게 하나하나가 다 테이블이죠. 테이블에 대한 내용을 이와 같이 ER 모델 형태로 표현한 거죠. 아셨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은행 정보 엔티티와 은행 정보 엔티티 여기요. 요일제 신청 등록 정보 엔티티 간의 관계에서 은행 정보 엔티티에 뭐가 설정돼 있지 않대요? 뭐가 설정돼 있지 않대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표현을 했을 때요 윗부분, 요 부분은 기본키를 써주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기본키에 대한 설정이 없네요. 그걸 지금 꼬집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갈 내용은 뭐예요? 기본키입니다. 기본키. 그러니까 보기에 기본키라고 돼 있는지 프리마리키로 돼 있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기본키, 자, 동일한 말, 기본키, 뭐 주키, 그다음에 뭐 주식별자,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주식별자 모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기본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기본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기본키라고 하냐면, 기본키는 후보키 중에서 튜플을 식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정된 속성이다. 후보키 중에서. 그럼 후보키라는 건 뭐예요? 모두 다 다른 값을 갖는 속성. 또는 속성의 집합. 이걸 후보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본키는 중복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널이 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유일성과 최소성. 이거 후보키도 마찬가지죠.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도 이러한 뭐 테이블이, 학생 테이블이 있다고 할까요? 학번, 이름, 주민번호, 학과, 학년으로 구성된. 그러면 이 중에서 우선 기본키를 선정하려면 먼저 뭐부터? 후보키를 먼저 정해야 돼요. 후보키. 그러면 후보키가 될수 있는 건다 다른 값을 갖는 거. 이를테면 학번이라든지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름은 안 되죠. 동명이인 여기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거. 어? 그 다음에 전산, 학과, 아니 학과나 학년 여기도 보니까 중복된 값들이 있으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후보키가 되는 것은 학번과 주민번호입니다. 여기서. 이 중에서 후보키 중에서 나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구분하기 위해서 학번을 가지고 해야겠다. 또는 주민번호를 가지고 해야겠다 해서 설정하는 게 바로 기본키입니다. 기본키. 그러니까 만약에 학번을 가지고 해야겠다. 그러면 학번이 기본키가 되는 거고요. 학번이. 나는 주민번호 갖고 해야겠다. 그러면 주민번호가 기본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번이 기본키가 될 수도 있고 주민번호가 기본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기본키라는 것은 후보키 중에서 튜플들, 자료들을, 개체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선정된 속성을 우리가 기본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에 들어갈 내용은 기본키, PK죠. 프리마리키, PK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보기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도 보기에 기본키라 되어 있는지 프리마리키로 나와 있는지 PK로 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키와 동일한 말로 뭐 주키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아래 보니까 유일제 신청 등록 정보 엔티티와 사이에 뭐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이 보니까 엔티티 간에 이어서 종속 관계에서 이거 관계는 외래 식별자, 외래 식별자라는 건 뭐예요? 외래 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외래 식별자죠. 그래서 외래 식별자가 주 식별자, 주키, 기본키 이거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래 식별자가 주 식별자로 존재하는 관계이며 이 관계는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경우는 참조 테이블의 튜플을 식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4번 관계는 외래 식별자가 일반 속성으로 존재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외래키가 일반 속성이다. 일반 속성. 차이점은 이거네요. 자, 외래키가 주식별자로 된 거냐? 외래키가 외래 식별자가 일반 속성으로 된 거냐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비식별관계와 식별관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비식별, 식별관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비식별관계라는 것은 외래키가 일반 속성인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식별관계라는 거냐면 외래키가 기본키인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도 또 답, 앞에서 답을 달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비식별, 식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비식별관계에는 외래키가 일반 속성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참조 테이블과 비식별관계라고 한다 이거죠. 비식별 관계에서는 테이블을 참조하여 원하는 정보만 내가 얻으면 돼요.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식별 관계는 그런 것을 떠나서 정보를 얻는 것을 떠나서 좀 더 튜플들을 식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기본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식별 식별 큰 차이점은 뭐냐면 식별 관계는 외래키가 기본키인 경우 비식별 관계는 외래키가 일반 속성인 경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교수 테이블 있고 학과 테이블 있어요. 근데 교수 테이블은 번호, 교수 이름, 학과 번호, 직급 있고 학과 테이블에는 학과 번호, 그다음에 학과 이름, 그다음에 교수 번호, 학생 수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오준석 교수가 가르치는 학과 이름을 알고 싶어요. 이 교수 테이블만 가지고는 오준석 교수의 학과 이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오준석 교수의 학과 이름을 알고 싶다. 그래서 보니까 학과 테이블에 그 학과 번호가 있고 그 다음 교수 테이블에도 학과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 테이블에서 학과 번호를 외래키로 선정을 해가지고 내가 학과 테이블을 참조해서 그래서 오준석 교수의 학과 번호가 A1이니까 A1에 해당되는 학과 이름이 곧 오준석 교수의 학과 이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간부를 얻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교수 테이블에 외래키로 선정된 게 일반 속성이잖아요. 일반 속성.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얻었잖아요. 이런 관계를 그냥 우리가 비식별 관계라고 한다 이거죠. 비식별.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번호를 가지고 기본키가 지금 교수 테이블에 기본키가 번호니까 번호를 기본키로 해서 학과 테이블을 만약 참조할 수가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번호라고 하는 게 항목이 있었어야죠. 이렇게. 일단 뭐 두 테이블의 공통인 것이 외래키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본키를 외래키로 지정해서 했다 그러면 식별 관계가 되더란 얘기죠. 아셨죠?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3번 관계는 식별자가 주식별자로 그랬으니까 어때요? 이건 무슨 관계? 이건 식별이죠, 식별. 외래키가. 그다음에 4번 관계는 이 외래식별자가 일반 속성인 거니까 이건 비식별 관계가 되겠고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정리를 해보자면 3번은 식별 관계가 되고 4번은 비식별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니까 두 번째 은행 코드 엔티티와 유일제 신청 등록 정보 엔티티 간의 비식별 관계에서 은행 코드는 반드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설정은 뭐 이것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존재한다. 즉 빈칸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블을 정의할 때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 항목의 내용 꼭 있어야 돼. 이럴 때 우리가 옵션으로 뭘 써줘요? 난 널. 널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없음을 얘기를 하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꼭 기입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옵션으로 난널 있잖아요. 난 널. 난 널. 알겠어요? 은행 코드는 반드시 존재한대요. 그런데 그런 어떤 난널이라고 하는 이런 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5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낫은 있으니까 널이 되겠네요. 널. 널. 널은 값 없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널이니까 값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모든 값이 다 채워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번 연도에 출제되었던 2회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